예, 오늘은 S클랩 거미 거만경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신품이에요. 신품인데 이제 미군 이제 물건들 보면 오래돼갖고 스펀지 이런 게 사가서 새로 좀 이물이 껴서 새로 다 갈아드렸어요. 클린해드리고 이거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거미 거만경 세트고요. 건전지는 D형 건전지가 들어갑니다. D형 건전지 두개 들어가죠. 한번 쓰시면 오래 쓰세요, 이거. 이렇게 해서 D형 건전지 두 개를 넣으시고, 잠그시고. 지금 벌브도 거만경 벌브 두 개, 거미경 벌브 두 개, 요 벌브 값만 해도 가격이 상당하죠. 지금 보시면 여기가 보면은 홈이 끼우시는 게 넓은 홈이 있고, 보세요. 홈이 넓은 게 있고, 약간 작은 게 있어요. 그거를 여기 홈에 잘 맞게 넓고 작은 게 있어요. 그렇죠? 요 위에 게 넓죠? 그래서 여기다 놓고 꾹 누르시면 들어가요. 이게 꾹. 자, 꾹 누르면 들어갑니다. 꾹꾹 누르시고 제끼세요. 제끼시면 안 빠지죠? 그렇게 해서 거미경을 쓰시는 겁니다. 그래서 누르시면 불이 들어오죠. 요 스패큘러는 4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끼우시면 홈에 맞춰서 끼우시면 됩니다. 이렇게 끼우시고 보시는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 렌즈로 보시는 겁니다. 그 수술용 거미경입니다. 이런 식은. 그래서 요 거미경 팁도 오토클레버가 돼요. 120일 때 오토클레버 하시면 됩니다. 자. 그리고 거만경도 에스클럽 독일제니까 뭐 파키스탄제랑 비교가 되겠습니까? 자, 그래도 이렇게 스피클러 4개, 이거 오토클랩용입니다. 주시고 거미경도 넓은 게 있고 작은 게 작은 홈으로 들어가서 꾹 누르시고 꾹 누르시고 조금 제껴주시면 돼요. 그러면 거미경이 이제 오죠. 한번 봅시다. 어떻게, 자, 보시면은, 자, 디옵터는 당연히 조정되는 거고, 요, 기능은 좀 밑에 있죠? 그래서, 자, 일반 플랫 기능도 있고, 블루 필터 있죠? 그다음에 격자예요. 이건 격자 모드입니다. 슬립 기능이 있고요. 실행하세요. 다섯 가지 모드가 됩니다. 자, 이거 몇 세트 세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, 물건들이. 그래서 싸게 드리는 겁니다.